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삼성과 전주 KCC의 저학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발 라인업인데요. 박정욱, 송한준, 박현배, 노현우, 김범찬, 김민재, 이동건, 김주윤, 문서우, 김재우 선발입니다.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박정우 선수와 김범찬, 김민재 선수를 좀 눈여겨봐달라는 선수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전주 KCC의 선발입니다. 배우솔, 전상우, 이지민, 양준환, 홍승환, 박준우, 박지훈, 박경빈 8명이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삼성은 2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SK의 마지막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토너먼트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번 경기는 이기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 6번에 박경배 선수가 개인기가 엄청 좋은데 SK전에서 조금 집중마크를 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 KCC 선수 같은 경우는 박준호 선수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오늘 유달리 연장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SK에게 아쉽게 패배했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들이 학생들의 목까지를 조금씩 만져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래도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박경배 선수가 거의 가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 슈터들이 몇 있는데 SK전에는 슛이 거의 나오질 않아서 어려운 경기를 했고 KCC 선수들은 앞으로 지금 박준호 선수, 키플레이 선수를 비롯해서 나머지 선수를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같은 경우에는 A팀과 B팀인데 박준우 선수의 형이 또 B팀에서 박한울 선수라고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형제들의 고른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중앙 센터 서클에서 점프볼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점프볼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삼성입니다. 처음에 휘슬이 울립니다. 네, 23번 김범찬 선수가 슛을 쏘고 아웃당했는데 안으로 들어오면서 핸드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토너먼트 진출에 조금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준환이 안쪽으로,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패스 플레이가 여의치 않습니다. 삼성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수비를 위해서 박경빈 선수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지금은 25번 문서훈 선수의 파울입니다. KCC 공격. 전상우가 양준환이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지민이 들어가면서 좀 높았고요. 전에 박정우 선수죠.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웃되면서 공격권은 다시 KCC에게. 네, 박경배 선수가 지금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볼 컨트롤에 의해서 득점을 박정원 선수죠. 네. 박정원 선수가 드리블 컨트롤 미스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안쪽으로 배우솔이 지금 삼성 선수들과 엉켜 있습니다. 볼 밑에서 바깥쪽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공격이 열지 않은 KCC. 양준환이 왼쪽에서 전상우와 손을 드는 순간 공격 제한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전상우 선수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자기에게 왜 패스하지 않았느냐는 불만 섞인 표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 지금은 공격 제한 30초 걸리면서 삼성의 공격입니다. 그만큼 삼성이 타이트하게 수비를 잘하고 있다는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1대1 개인 방어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KCC 선수들이 드리블이 길다 보니까 30초 발레이션이 걸렸습니다. 박정웅이 타고 들어가면서 골 밑에서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골로 연결시킵니다. 김범찬 선수였죠. KCC 공격입니다. 이지민 천천히 앞으로 나오면서 중앙 돌파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6번에 박현배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가서 KCC 공격입니다. KCC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상우를 봤는데요. 전상우 선수가 공을 끊어냈습니다. 슛했지만 조금 짧았고요.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전상우 양준환에게. 양준환 정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선수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반대편 잘 봤죠. 들어갔습니다. 박정우 선수 금방 패스 보지 않았습니까? 4학년 선수가 저렇게 시야가 굉장히 넓네요. 네, 정확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패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범찬 선수를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시켰습니다. 박현미 선수 어시스트 능력이라든지 지금 제가 봤을 땐 박현미 선수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뛰다 보니까 네. 체력이 조금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네. 삼성이 계속해서 타이트한 수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현배죠? 박현배가 끝까지 공을 살려냈습니다. 박정웅에게. 박정우 안쪽으로. 박정우 선수가 이번에 공격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역시 시야가 넓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네요. 예, 지금 문서훈 선수가 트래블링을 했는데 네. 지금 차분하게 조금만 받아서 바로 처리했다면 트래블링이 나오지 않을 건데 조금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의 다시 한번 보시죠. 예, 패스가 엄청 좋았거든요. 네. 여기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서훈 선수 잡으면서 바로 처리했다면은 골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비록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박정우 선수의 계속된 이런 시야를 통한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KCC 같은 경우는 네. 박정우 선수를 얼마만큼 잘 디펜스 하느냐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요. 예, KCC 선수들이 얼마만큼 지금 공격 부분에서는 지금 잘 안되고 있지만 수비에서 역습을 노린다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점수 차이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CC로서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장래 아나운서가 관중석으로 공을 던져주는 모습이네요. 그런 것들이 관중들을 더욱더 즐겁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KCC 공격 이지민이 뒤쪽으로 박경빈에게 주는 순간 김민재가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김민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순간적으로 쉬고 나오면서 KCC의 공을 끊어냈습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가 영리하게 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느린그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먼 거리거든요. 네. 파울을 하는 것 같으니까 공을 던져버렸어요. 네, 그거는 영리한 거예요. 자기는 자유투에 정확하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거기에서 그냥 공을 갖고 넘어지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던지는 거 보면 자유투를 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CC의 리바운드. 여기서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는 KCC. 전방에서 이 김지훈 선수도 압박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송한준이 끊어내면서 혼전 상황. 김준이 그대로 골로 연결시킵니다. 김준 선수가 어느새 교체 출전 들어와서 한 골을 해줍니다. 삼성 6대0. 이쪽에 흘러나온 볼 김준이 그대로 레이업으로 올려놓습니다. KCC가 공격하는 순간 주심에 휘슬 불렸습니다. 네, 지금은 11번 김민재 선수의 파울입니다. 삼성도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면서 벌써 6점이나 쌓았네요. 예, 지금도 박정원 선수가 지금 전반전 아직 끝나기 한 3분 조금 더, 아 2분이죠? 2분 네. 17초 남았는데 체력 안배를 해주네요. 다시 한번 공을 끊어내고 삼성이 김재우가 뛰어 들어갑니다. 김재우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김재우 선수도 교체 출전 들어와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울을 당하면서 코에 조금 아픈지 코를 지금 만지고 있네요. 참 저 고글들은 언제 봐도 참 갖고 싶네요. 고글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해도 되고 고글을 착용해도 되는데 보다 이제 안전하게 렌즈 같은 경우는 본인 직접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빠질 수 있죠. 네. 2구 실패하고 삼성이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김재우가 바깥쪽으로. 김민재가 다시 리바운드. 송한준이 왼쪽에서 짧았습니다. 재차 리바운드를 하면서 공격에 성공하는 이동건이 김준 선수입니다. 예, 김준 선수가 자기가 늦고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어느새 9점을 넣으면서 9대0으로 KCC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KCC로서도 첫 골에 빨리 터져야지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경기다 보니까 이런 스코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선전 경기에서는 이런 경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본선 가면은 치열하게 이제 남은 팀들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진검승부가 펼쳐지겠죠. 뒤쪽으로 전상우. 전상우가 끌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심에 힛을 불렸습니다. 삼성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남은 1분 이제 정비를 전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재욱에게 반대편 받습니다.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중앙에서 혼전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주은이 공을 잡으려는 순간 주심의 휘슬을 풀렸습니다. KCC도 적극적으로 아주 수비를 타이트하게 잘해주고 있네요. 지금 KCC 같은 경우는 마지막 44초 남은 가운데 한 골을 넣고 후반전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삼성 선수들은 지금 박정훈 선수 빼고 나온 지금 경기 잘하고 있습니다. 네. 35번 선수 문선 아니죠 김주훈 선수죠. 네. 김주훈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9점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경기에 임하는 KCC입니다. 예, 30번 전상우 선수가 더블 드리블을 했습니다. KCC로서는 빨리 한 골을 만회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첫 골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11번의 김민재가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삼성입니다. 다시 한번 김주은이 올라가려는 순간 예, 트리블링입니다. 트리블링이 불렸습니다. KCC로서는 마지막 20여초 남은 상황에서 공격을 성공하고 후반전에 돌입하면 훨씬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김준이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CC로서는 계속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김준 선수도 약간 아쉬운지 발을 한번 바닥에다 굴러보네요. 김준의 자유투 투샷 첫 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도 스피드들이 다 좋아요. 그렇죠. 작은 선수들은 또 작은 선수들대로 그런 스피드를 활용한 플레이가 능하다면 큰 선수들은 또 큰 선수대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1구 성공했습니다. 삼성 선수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휴식을 취하면서 예, 지금 손을 카메라를 향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코트 밖에서는 영락없는 초등학생이네요. 리바운드 삼성이 따냅니다. KCC 문전 골대 밑에서 김민재가 파고들면서 혼전 상황인데요. KCC의 공이 KCC가 공을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삼성과 KCC, KCC와 삼성의 경기는 10대0으로 다소 삼성에게 일방적인 경기로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네, 삼성은 박정호 선수가 패스를 잘 찔러주면서 예, 경기를 쉽게 풀어갔는데 교체 이후에 김지우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서 예, 10대0으로 앞섰고 KCC는 후반전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선생님 지시를 받고 후반전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C로서는 어서 빨리 한 골을 만회하는 것이 이번 경기를 조금 따라잡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해결책을 어떻게 가지고 올지 잠시 후에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후반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수를 만드는 것은 최고의 라이벌. 그들은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이 흘려질 땀, 그리고 그 땀을 채워줄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최고를 최고로 채워라. 나의 상대는 없다. 기루레이드. 네,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KCC와 삼성, 삼성과 KCC의 경기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은 KCC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양준환 선수가 사이드라인에서 패스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박정훈 선수와 그리고 김범철 선수가 카메라에서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을 때와는 사뭇 눈빛이 다른데요. 후반전에 어떤 활약을 해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노현우가 김범찬이 박정웅이 옆에 있는데요. 김범찬 치고 들어갑니다. 안쪽에 올라가는 순간 주심의 히스. 네, 5번에 박준호 선수가 파울을 했습니다.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박준호 선수가 확실하게 공을 치면서 바스켓 카운트를 안줬거든요. 박준호 선수 수비 잘한 겁니다. 네, 골이 들어가고 또 반칙이 선언됐다면 바스켓 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다부지게 반칙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예, 박준호 선수가 파울을 만약에 바스켓 카운트를 줬다면 우선 2점을 뺏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준호 선수 수비 잘한 겁니다.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2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KCC 리바운드 앞쪽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삼성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예, 7번의 노현우 선수 예, 네. 4, 5명을 몰려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마무리 잘했습니다. 삼성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노현우 선수죠. 다시 한번 이렇게 골을 넣게 되면 없던 체력도 살아나기 때문에 삼성 선수들이 이제 신이 난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KCC가 수비를 잘했습니다. 예, 5번의 박준호 선수가 이번에는 파울이 아닌 완벽한 블락킹을 해냈네요. 이지민이 오른쪽에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했는데요.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노현우가 다시 앞쪽으로 반대쪽으로 힐끔 받습니다. 반대쪽으로 중앙에서 백스텝 이후 리바운드 잡아내는 삼성. 박정웅이 뒤쪽으로 김범찬이 우중간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문서훈이 다시 한번 김범찬에게 김범찬 다시 던졌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삼성의 25번과 33번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범찬 선수가 좌중간에서 아주 멋진 슛을 만들어냈습니다. KCC 양준환 선수 앞쪽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삼성 선수들 혼전 상황인데요.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이번에는 KCC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선수 교체네요. KCC의 첫 득점이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네요. 예, 아직까지 뭐 시간은 4분 50초가 남았기 때문에 네. 예, 한 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격 패턴을 보여줄지. 오른쪽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 조금 잘 봤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에서 공을 살려보려고 했었던 4번 배우솔 선수입니다. 삼성이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골밑 경합에서 지금 코트에 KCC 선수가 지금, 지금 부상이 있는 듯 하거든요. 5번에 박준우 선수인데요. 예, 박준우 선수가 팀에서 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박준우 선수까지 빠지게 되면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예,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린 선수들은 이렇게 그런 부상에 대한 컨트롤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잠시 박준우 선수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 선수 아주 그래도 표정은 씩씩한 표정이죠. 제가 봤을 때는 교체를 하고 박준우 선수가 좀 안정이 되면은 다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박준우 선수 다행히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준우 선수가 뛰어갈 삼성 선수와 발이 엉키면서 네, 30번의 김재우 선수와 발이 엉키면서 예. 무릎의 오른쪽 무릎이 바닥으로 찍으면서 좀 아프겠네요. 네,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코트 밖으로 나가 있는 박준호 선수입니다. 예, 다행히 본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 보면은 네.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KCC 선수들이 옆에서 와서 괜찮냐고 또 꼭 같이 걱정을 해주고 있네요. 삼성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삼성 친구들 이제 박정호 선수와 박경배 선수, 김범준 선수 지금 벤치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코트에 있을 눈빛과 그리고 벤치에 있을 느낌이 확연히 달라요. 그렇죠. 눈빛 같은 것도 많이 다르고 지금 저희 중계석 왼쪽에 앉아있는 어린 선수들도 바깥에 있을 땐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모습인데 코트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지민이 KCC 빠르게 박경빈이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웃선 됩니다. 예, 지금 뭐 KCC 뭐 응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뒤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 TV 나온다고 신나하면서 달려가면서 친구들한테 예, 전달을 하고 있네요.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매체에 한번 노출되는 것도 큰 기억으로 남을 텐데요. 삼성이 앞쪽으로 연결하는 순간 정상우가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우 올라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삼성 앞쪽으로 길게 잘 뽑아줬습니다. 속공 김준, 김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양준환 선수가 터치아웃을 잘 수비해줬고 35번에 김준 선수죠? 예, 김준 선수가 레이업을 시도했으나 예, 터치아웃으로 삼성의 공격입니다. 박현배가 안쪽으로 김준이 이번에는 KCC의 공격권이 인정됐습니다. 삼성 선수들은 계속해서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체력 안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만약에 이제 본선에 올라가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선전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KCC 선수 16번 선수죠. 이지민 선수인데요. 잠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10명의 선수들이 KCC 진영에서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 선수들 지금도 심판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11번 김민재 선수의 파울입니다.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는 KCC. 예, 지금 한 골이 나올 수 있는 배우솔에게 배우솔이 그대로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KCC. 삼성이 가로채기 성공하면서 오른쪽 라인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예, 파울보다는 라인을 먼저 엔드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설명입니다. 전상우가 앞쪽으로 빠르게 왼쪽에 이지민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삼성이 끊어내고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삼성이 리바운드 따냅니다. 송한준이 KCC 리바운드. KCC 진영에서 혼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5번 문서훈이 뒤쪽 봤습니다. 문서훈이 심판이 휘슬이 불리니까 이렇게 아쉬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라인을 밟았던 장면, 예, 좀 전에 11번 선수 김민재 선수가 엔드라인 밟았다는 그림입니다. 이지민이 앞쪽으로 내주고 박경민이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도 조금은 다시 한번 보시죠. 박경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서훈이 공을 쳐낸다는 것이 조금 네, 박경빈 선수와의 작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박경빈 선수 그래도 역시 용감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공을 가로챕니다. 앞쪽으로 송한준이 계속해서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송한준 선수 이지원이 끊어냈습니다. KCC 속공 KCC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CC 아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KCC의 한 골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아, 마지막 공격이 네. 한 번 더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 저 레이업 슛을 넣었더라면 한 골 넣을 수 있는 기회인데 아 정말 아쉽네요. KCC로서는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요. 그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삼성의 계속되는 공격 왼쪽에서 송한준이 문서훈이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인데 기회를 한번 이지민이 KCC 한 골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외롭게 혼자 돌파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선수가 없는데요. 이시민 선수 네 아쉽게도 더블 드리블이고 지금 30초 남았는데 수비를 한번 가로채기를 노리면서 첫 득점 2점을 한번 획득,
획득하기를 앞쪽으로 예. 삼성이 아주 영리하게 공을 잘 빼줬습니다. 송한준의 두 점. 예, 지금 2점 25초면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줄거 빨리 주고 네. 예, KCC 앞에 이지민이 있습니다. 이지민이 있습니다. 이지민이 있는데 아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심판도 안 불고 싶은데 예, 어쩔 수 없이 경기 네. 룰이 있기 때문에 이미 승패는 갈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KCC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경기를 관람하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1번의 김민재 선수. 삼성 선수들이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송환준에게 바스켓 카운트. 네, 1번의 홍승환 선수가 네. 예, 상대의 삼성 선수를 밀었다고 해서 바스켓 카운트. 예, 14번 선수가 보너스 원샷을 송환준 선수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KCC는 줄 건 주고 빠르게 해서 공격으로 이어가서 한 골을 넣는 것이 목표가 되겠네요. 예, 전상우 선수가 드리블이 괜찮으니까 네. 지금 형들의 응원을 받들어서 한 골 넣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민 선수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KCC가 한 골 넣을 수 있을 것인지 깨끗하게 추가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송환준. 삼성 코치진은 아주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KCC 공격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때 삼성의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후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삼성과 KCC, KCC와 삼성의 경기는 20대 0으로 삼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21대 0이네요. 네, 박정우 선수와 박현배 선수 그리고 노현우 선수에게 후반전에 안배를 하면서 문선 선수가 그 나머지를 잘 소화를 해줬고 정말 쉬운 경기를 했고 KCC 선수는 내년 시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패배가 끝이 아닙니다. KCC 선수들도 내년을 더욱더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삼성을 만났을 때 서륙전을 꼭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삼성은 SKY 경기 결과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가리도록 해보겠습니다. 21대 0 조금은 압도적인 경기였지만 경기 내용은 참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삼성과 전주 KGC 김주, 문서우, 김재우 선발입니다. 자, 배우솔, 전상우, 이지민, 양준환, 홍승환, 박준우. 후반전 종료됐습니다. 삼성과 KCC, KCC와 삼성의 경기는 10대 0으로 다소 삼성에게 일방적인 경기로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네, 삼성은 박정우 선수가 KCC 양준환 선수 앞쪽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삼성 선수를 혼자서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 이제 포함해서 4경기가 남았습니다. 예, KGC가 오리온한테